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올뉴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프레스티지 하이루프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 12월에 등록해 주신 2017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2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 보시면 스폰칩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본넷 역시나 컨디션 아주 좋고요. 이어서 범퍼 살펴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네,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4.13mm 5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오토슬라이드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닫히는 것도 쭉 보시면서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휠 림끝 쪽이랑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4.12mm 뒤쪽도 50% 정도 남았네요.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이 차량 9인승 모델입니다. 현재 4열 시트는 접어놓은 상태고요. 공간 아주 넉넉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보시면 생활기스 링크 쪽에 있습니다. 도어 볼게요. 오토 슬라이드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잘 열리고 네, 닫히는 것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보겠습니다. 컨디션 좋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2,82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랑 블루투스 있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봐주시면 ECM 룸미러에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요. 내려와서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네요. 옆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의 리어까지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USB aux 이용 가능합니다.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있습니다. 컵홀더 수납 공간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시트 보시면 팔걸이 있고요. 가죽 손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핸드폰 충전 220V 사용 가능하고요.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어에는 2열, 3열 동일하게 이렇게 커튼 있어서 자외선 차단에도 좋겠고요. 위쪽 봐주시면 오토 에어컨 뒷자리에서도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열 옆공간에도 컵홀더 이용 가능하고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쭉 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올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프레스티지 하이루프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